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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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외래종 물고기 향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포인트에는 향어뿐만 아니라 메기, 갈견이 등등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향어를 목표로 가면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려면 지금 바로 향어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향어 잡으려고 하다가 만약에 메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컨텐츠 메기로 바꿀 거예요. 능구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민물 원초 낚시를 왔습니다. 제가 민물 원초 낚시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민물 낚시 초고수, 민물의 재화, 민물의 어부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정현호입니다. 요새 통발 컨텐츠 장마가 심해가지고 못하죠. 못해요. 뭐라도 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낚싯대 3대를 해가지고 지렁이를 껴서 할 건데 지금 한 영상 34도쯤 되거든요. 이미 저희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지렁이 먼저 바로 껴볼게요. 아, 그냥 진짜 지렁이구나. 이 지렁이도 먹어요. 한 두 마리 정도 껴도 돼요. 한 바늘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다 두 마리씩 한번 껴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자, 일단 입질 온 거 한번 기다려볼게요. 왔죠? 왔죠? 야, 근데 이거 입질 맞긴 맞아. 입질 맞죠? 여러분 던지자마자 왔어요. 어부님 던져주세요. 플라이. 두 번째가 어디다 던질까요, 어부님? 직진이요. 아, 좋아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자, 두 번째 거 던졌고 루랄 하나 달아주고. 자, 여러분 이거 입질 오는 거거든요. 오오오오오. 왜? 건드렸어. 아,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 대 던져놓고 계속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가운데 거 잡힌 거 같거든요. 어머니. 아, 있어요? 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저거 뭐야. 자, 여러분 갈견인데 대물급 갈견이에요. 예, 네, 방생. 방생. 가라. 아, 가라. 입질 세게 왔는데 방금? 저 여기 아무도 없고 너무 더워서 상탈을 했어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냐면요, 어분이 여기 등에 라인 생겼죠. 제 옷도 지금 저렇게 다 젖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물 유튜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마냥 재밌지만은 않습니다. 일사병이 개걸려요. 열사병. 자, 여러분 안 잡혀가지고 철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와서 찍을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저번에 낚시 실패해가지고요 오늘 다시 왔습니다. 아, 어분이 딱 봐도 여러분 여기는 낚시터입니다. 매형 낚시터라고 하는 낚시터인데 여기에 향어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또 저희들이 하면 그때처럼 실패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스승님이 또 계십니다. 어휴, 소가리 스승님 아니셨나요? 안녕하세요, 향어 전문가. 저번에 소가리 잡으러 왔는데 스승님한테 배웠네. 스승님 빼고 저랑 어부님이랑 많이 잡고. 제가 소가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했어요. 아, 벌써? 6년 동안 소가리 하다가 그 하루 때문에 향어로 전향을. 디데이 1일로 해가지고 향어로. 오늘 낚시대는 뭘로 하나요? 오, 신수죠. 찌 낚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 저랑 안 맞던 루어 낚시랑은 또 다르게. 자, 여러분 그럼 낚시대 세팅한 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대낚시대를 쓰거든요. 찌 중간에 달고 저렇게 바늘이 있는데 여기다 미끼를 걸고 하면 됩니다. 향어 잡아보셨어요? 저 많이 잡았죠, 예전에. 대낚시 옛날 전문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 하시면 안 나오는데. 이게 던지는 게 또 어렵거든요. 아, 오,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황금 향어가 있습니다. 알비노스의 향어가 있는데 그거를 잡으면 여기 낚시터에서 닭도리탕을 공짜로 주신다고 해요. 저희는 닭도리탕 말고 황금 향어 들고 나갈게요. 사실 요건 들고 나갈 수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잡고 일단 사장님한테 쇼부 한번 쳐봐야죠. 애기 한번 부리면 되죠. 황금 향어 잡아보셨어요? 저요? 선생님 그건 뭐예요? 배꼬지하고 위에 받침틀하고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어, 셀카 보인 줄 알았네. 아, 거기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놓고 대를 두고 씨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어휴, 저렇게 저거 잡아야 되는데. 미끼는 뭘 넣기나요? 떡밥을 사용할 거예요. 향어가 떡밥만 무나요? 떡밥도 물고 산란기 전에는 육식도 하더라고요. 아, 지렁이도 먹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떡밥을 제조한 다음에 떡밥을 뭉치고 바늘에 달면 돼요. 딸기 향이 나네.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실래요? 어우, 손가락 보세요. 쏘가리 많이 잡던 손가락인데. 지금처럼 고수온기에는 떡밥을 너무 많이 말아놓으면 금방 쉬고 상해버려서. 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환경오염도 받고. 낚시터에서 환경오염 막는단 말 처음 들어봐요. 향어 입질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찌를 보면 들어올리는 입질이 있고 찌가 밑으로 쑥 내려가는 일반적인. 아, 이렇게 아, 요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향어가 딱 입에 걸리나요? 네. 그럼 떡밥은 어떻게? 새끼손가락에 끼우고 맨손에 떡밥을 요 정도 잡아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주무르면 이런 크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다시 뭉쳐요?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물에 넣었을 때 조금 기다리면 떡밥이 저렇게 무너져요. 이 상태를 향어가 와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풀어진 거를 향어가 와서 이렇게 하다가 바늘이 입에 같이 들어가면 이스베 꼭 이렇게 설명하시면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바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치. 이렇게 두면 돼요? 소리대를 살짝 놓고 앞에 네. 대고. 아, 여기다 이렇게 걸고. 그리고 저 찌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향어 몇 마리 있을까요? 2억 4천 마리 정도 있어요. 어머니 던지셨어요? 던졌죠. 아, 커피 한잔 먹으면서 뭐. 예, 초베르. 아, 이거지. 아, 근데 촬영 최초로 너무 편한 것 같아. 근데 불안해요. 안 잡힐까봐. 자, 우리 선생님들 채비하시고 먼저 잡으신 거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안 잡으신 거예요. 저랑 어분이 기강 살려주신다고. 그죠? 당연히 그렇죠.
자, 여러분 저 찌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볼게요. 저번에 제가 틸라피아 낚시터 가가지고 틸라피아 잡을 때 배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얘도 그래. 얘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거치해두면 괜찮죠? 걔는 뒤에 총알이라고 달려있어서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걸려요. 오, 일단 달려와 이즈베. 저는 이게 10분에서 15분에 한 번씩 건져가지고 떡밥을 또 뭉쳐서 똑같은 자리에 계속 던져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집어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건져볼게요. 떡밥이 이렇게 바로 빠져있는구나. 달려있으면 안 돼요. 달려있으면 안 돼요? 되게 바쁜 낚시네. 자, 여러분 이렇게 떡밥 만들었으면 다시 똑같은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던져주면 됩니다. 저 잘하나요, 선생님? 고수 같은데? 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먹고 있었죠. 아, 어? 또 왔다, 또 왔다. 방금 왔어요. 지금 개 빨고 있는 거죠? 작은 애들이 빨아서 그런. 아, 빨 거면 큰 놈이 목 끝까지 빨아야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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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간 거예요, 또? 보내준 거예요. 왜 이렇게 조조해요, 근데? 등이 앞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쳐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계속 기다려요? 역할이 한 건 아니에요. 아, 옆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옆으로 계속 치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와야 되죠? 위로 올라오거나, 밑으로 가져가거나, 확실하게. 확실하게 입질에 와서 쳐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한량이구나. 이렇게 계속 앉아있어야 되는 거네요. 보면서, 그죠? 그죠. 그래서 안경 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계속 찌만 봐서. 눈이 4개 있어야 더 잘 보인다. 아, 그렇긴 해. 친다. 지금 치고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룰알 두 개를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해가지고 짝 룰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 거는 집어용, 하나는 한 입에 물기용. 이렇게 해서 잡아볼게요. 던져버려. 여기서 큰 거면 얼마나 돼요? 크기가 6.7자에서 저번에 쏘거리도 6.7자라고 하셨는데 그때 놓치신 거. 놓친 거기 원래 큰 버릇. 진짜 근데 그 정도 나와요? 큰 것들은 소형 잠수함 크기 정도 되고. 오븐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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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 같아요? 오오오, 황금형, 황금형, 황금형. 들지, 들지, 황금형, 황금형. 여러분 이게 황금향어예요, 황금향어. 선생님, 선생님 어딨어요? 관심법 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게 완전 금붕어 같죠? 아닙니다, 향어입니다. 황금향어라고 하는데 이게 알비노죠, 변이에요. 아, 선생님 오셨어요? 어, 좋다. 이야, 얘네 비늘이 없나요? 비늘이 없어서 양식이면 회로 안전한 거예요. 아, 디스토마가 비늘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비늘이 없는 거는 민물이어도 회로 먹어도 돼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디가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그래, 선생님 밥상을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림망 해가지고 여기 설치를 해두겠습니다. 지렁이 물었다고요? 지렁이에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지렁이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아니지만 드디어 철수했습니다.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이야, 하자마자 황금 나오네요. 이거 황금 나오기 힘들다는데. 쏘가리에서 전향하신 지 지금 2주밖에 안 되셔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저런, 저기 지금 고양이 뭐 물고 가는데? 뭐 물고 가? 향우다. 향우 물고 가는데? 야, 나줘, 어디가? 부럽다, 야. 고양이 되고 싶은 저 처음이야. 오이씨, 뭐야? 대가 움직이는데요? 온 것 같은데? 근데 찍 가만히 있는데? 어부님한테 처음으로 욕할 뻔 했네.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저희한테 대를 또 하나 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36대라고 있어요. 낚시대는 3.6칸 이하, 저게 이제 36대가 최대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데 대가 더 길대요. 그래서 저쪽이 더 깊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전자찌거든요. 밤낚시도 하실 거죠? 네네네, 안 잡히면 건전지 드릴 테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찍으실 때마다 이런 귀인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쏘가리 잡을 때 우리 스승님이 귀인이었고. 아, 덕분에 37짜리 잡았고. 저랑 방금 36대 던졌거든요. 확실히 멀다 이거. 어? 벌써 입출어. 저랑 넣자마자 지금 입출 왔거든요. 한번 계속 기다려볼게요. 저랑 지금 4시간째거든요. 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밤낚시까지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향어 파는 데 없나? 그러니까요. 저, 오, 사장님 또 잡으셨습니다. 사장님 향어예요? 네. 오, 이게 아, 작은 거예요? 이게 일반 향어입니다. 아까 그 황금 향어랑 좀 다르죠, 완전. 이게 일반적이죠, 색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많이 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스승님 바꾸시죠? 아, 또 듣고 웃고 계셔. 아, 장난해가지고. 영원한 스승님입니다. 가요. 아, 살짝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뭔가 마지막 기회 같았는데. 저랑 지금 자리 이동했습니다. 어부님 맨 왼쪽, 저기 스승님 맨 오른쪽, 저는 가운데. 이젠 진짜 잡아야 돼요. 지금 5시간째 한 마리거든요. 지금 또 해가 딱 저물고 있어가지고 피딩 타임일 거예요. 근데 피딩 타임 되니까 더 한 번에 리발을 기대. 저랑 근데 보니까 자리 바꾼 곳에 살림망이 있거든요. 오유, 엄청 큽니다. 어유, 어유, 훔치면 안 돼요. 훔치면 안 돼요. 훔치면 안 돼요. 훔칠까? 스승님 거기 상황 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 저기 향어 가운데 한 마리 뒤져있거든요. 저거라도 먹어야 되나? 정신 차려. 잡아서 먹을게요, 무조건. 자, 여러분 이제 어두워졌거든요. 찌를 야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보기 편해요. 자, 이제 저거 찌가 들어가거나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한번 기다려볼게요.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은혜한테 늦게 간다고 했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은혜도 오케이 했어. 오늘은 제 목소리 약간 힘이 실었나봐요. 이 앞으로 이거 써먹어야겠다. 은혜야 미안해, 이거 영상 보면 괜찮았겠지? 괜찮아요 여러분, 은혜랑 평생 살 거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잡으셨습니다. 근데 매기를. 오, 나는 밤의 황태자라.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셨는데요? 어이, 왔어요? 메기예요? 아, 메기다. 와, 메기 반대이니까 무는구나. 메기가 완전 야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밤대에서 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예요? 수컷인가 보다. 생식기. 아, 그렇죠, 생식기죠.
아우 배포 아우 배포 매기 키 왔어 왔어 오븐이 왔어 걸려 있어요 지금 아 매기다 매기 매기 킬러 매기만 나와요 아. 그래도 오늘 삼수예요 스승님 네. 왜 그걸 갑자기 챙기시죠 그 고기 없어요 오늘 이상한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저희 10시간 했는데 지금 향어 한 마리 잡았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긴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향어 잘 나오기로 유명하고 저번에 여기 살림망을 두 번을 채우셨대요 오히려 지금 여기 사장님이 저희한테 죄송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거 작은 거 네. 큰 걸로 바꿔주신다고 지금 진짜요? 와 렛츠 고 지금 제일 신나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놈 어휴 저놈 너무 좋죠 저 정도면 몇 킬로 나가요? 2.5에서 2.7 여기서 낚시하고 싶다 고생하다 그렇지 그렇지 야, 야~ 보셨어요? 실력 있죠 사장님 이렇게까지 진짜 맛을 줄 몰랐는데 아니 이거 우리도 못 잡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향어입니다 황금 향어 알비노 향어라고 하는데 매양 낚시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받은 거 아니고요 향어 받았습니다 이 새끼가 있어 제가 잡았어요 진짜요? 네 진짜 잡았어요 자생이요 자생 잡은 게 두 번째거든 우리 집에서 아 진짜요? 그럼 뭐 없어요? 뭐 자생이 뭐냐면 여기서 그냥 번식을 해가지고 떠나는 애잖아요 이렇게 작은 애들은 풀어놓지 않는데요 그렇죠 자생이는 행사가 있어요 아싸 애기가 엄마를 데리고 가는 공짜 에? 이벤트 진짜요? 오, 그럼 어부님이 지금 자생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아. 와 이게 그러면은 자연산이네 그렇죠 어쩐지 얘가 조금 지저분해요 얘는 되게 깔끔하거든요 와 기록돼요? 당연하고 헌터팡이요 오늘 근데 어부님이 제일 많이 잡았어요 스승님 사장님 근데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스승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기 한 마리 멋있었어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사장님 나랑 친해 사장님? 사장님 외면하시는데요 죄송한데 이제 스승님 이게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네 보기도 되게 힘든 날이죠 오늘은 선수분인데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오늘 진짜 안 잡힌 날이었나 봐요 대까지 빌려주셨는데 이거 잡았어야 된 다음에 또 빌리러 오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그럼 여러분 저 작은 애 있잖아요 자생 어부님 잡은 애는 전 저걸 차마 못 먹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네. 자 그래서 요 조그만 자생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일반 향어 한 마리 더 주신다 해가지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오케이 난 이게 제일 재밌더라 아 진짜 아 여러분 이 향어도 엄청 커요 일반 향어거든요 사장님이 맛비교 해보시라고 지금 한 마리 좀 더 주셨어요 자 여러분 들고 와서 바로 라상라스 추배를 해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향어를 잡아 아니 얻어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보시면은 금붕어라 굉장히 비슷한 외형어라고 있죠 하지만 요거는 황금향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일반 향어입니다 자 여러분 요 향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독일에서 잉어를 개량한 종이 바로 향어입니다 원래는 식재료로 들어왔다가 지금 방생이 돼가지고 또 똑같이 외래종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생태의 교란종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종류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베스처럼 얘네도 마구잡이로 처먹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 물돼지라고도 또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녀석의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0년 그딴 식으로 너무 크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아오 같은 경우는 300년. 30년에서 40년 그럼 얘는 얼마 살 것 같아? 보통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북이보다 좀 적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건 내가 기대치를 올려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너 때문에 곰팡이 분들은 내가 몇 년을 말해도 100년 이상이 아니면 굉장히 실망할 거라고 네가 그러니까 얘네 오래 산다고 왜 얘기해 자 얘네 수명이 별로 안 돼요 몇 년일까요? 1년이요 자 얘네는 무려 40년이나 산다고 합니다 우와. 40년 아무튼 여러분 물고기치고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태의 교란종으로 유의할 종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어는 조금 특이하게 민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회로 먹습니다 왜냐면 양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디스토마가 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 비늘이 없습니다 비늘이 위에만 있어요 있어. 자 근데 디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향어는 회로 많이 먹는 겁니다 르마트 자 근데 저는 지금 요 향어를 회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튀김으로도 많이 먹고 또 이걸로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향어찜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래서 오늘 향어찜을 할 건데 딱 봐도 지금 크기가 두 마리 다 엄청나기 때문에 반반만 해가지고 찜을 해서 황금향어랑 일반향어랑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난도질 당하러 가자 자 일단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와 미쳤 되네 안 잘리는데? 와, 얘 돼지야 그냥 맞지? 야 무슨 아이스크림 자르는 거 같은데? 내가 해줄까? 와, 야, 아 자존심 있어. 네가 해. 야 은혜야 너 되겠어? 나도 안 되는데? 오, 오, 야, 야 은혜야, 은혜야. 야 너 진짜 너무 무섭다 은혜야. 아 새끼가. 아 너 진짜 할 수 있어? 야 은혜야. 야 이거 금붕어 다 도사놨다. 오, 오 역시 은혜야 참치 같아. 자 이제 내장을 빼주세요 뭐야 이게 너가 당하는 거야 야 은혜 이거 무슨 미국에서 보는 무슨 통고기 자르는 거 같아 뭔지 알지? 어, 이게 얼었네 뼈가 어디야? 뼈가 어디야? 나도 몰라 오빠 오, 이게 봐봐 오, 뭐야 이게 야 오, 야 그 초고대랑 똑같네 야야야 야, 편하다 오히려 오. 내장 떼면 되잖아 어부님이 알려줬잖아 오요 내장
야 근데 은혜야 잠깐만 너 제 머리 저 뭔데? 데코야? 어 너무 잔인한데? 이게 더 안 잔인해. 아 그래? 살짝 옆으로 비틀어줘. 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그리고 여기 반을 이제. 먹는다고? 어어어 아 이거 준비성 없이 이거 너가 다 할 줄 아니까 배동을 빨리 했었어야지. 배동을 여러분 사실 3시간 동안 물에 담가놨는데 지금 너무 얘가 뚱뚱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내장이 너무 커요. 이야 이거 기술 봐라. 야 제가 이거 특훈 시키고 있어요. 와 생선 돌리는 거 봐라 방금.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가 뺀지 모르겠어? 얼어있어서 이게 느낌이 안 나. 안엔 다 조사지고 있는데? 괜찮아 어차피 이거 회로 먹은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쪄서 먹기 때문에 좀 조사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직 초보잖아요. 제가 있으면 깔끔하게 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은둥이 여러분, 곰팡이 여러분들 아주 큰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톡톡이 잘했네. 어 괜찮은데? 그래? 어 여기가 얼어 있으니까 이게 어. 이게 뼈인지 아닌지 모르겠던 거. 아 너도 참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참치 이런 상태야? 그럼 참치 완전 얼어 있지. 그렇지 지금 참치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그래 그래 오 잘하네.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시더라고. 헌터파님이 살살 잘 구슬리니까 은혜님도 좋아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원래 그러잖아. 엄청 칭찬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예뻐. 얼굴도 진짜 지금 보세요 너무 예뻐. 몰라 짜증난다. 와 진짜 예뻐. 와 예뻐. 응. 오, 아 예뻐. 졸라 꺼져 이씨. 머리 향기 나. 예뻐. 오. 우와 뭐 잘했는데? 됐어 몰라. 오 껍질은 베개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찜으로 하기 때문에 껍질은 그대로 둘게요. 자 하나 끝. 얘는 괜찮을 거야 은혜야. 크기가 좀 적어가지고. 와 이거 있어. 풀샷 하나 찍을게. 멋있게 해줘. 어우 어. 야 이씨 바로 잘랐네. 대가리. 대가리 디스플레이. 자 배 따고 내장 똑같이 손으로 건져줄 거예요 은혜가. 아 근데 나는 오늘 이거 할 마음이 없었는데 왜 하고 있는 거야? 너가 갑자기 내가 해줄까 하면서 아니, 너가 한 거잖아. 아니 대가리만 치는 거. 불에 불에. 불에 불에 불에. 오. 송사탕. 우와 우와 예뻐. 오빠 진짜 차이 들고 있을 때 그러죠. 왜? 삐끗할까봐가 아니라 그걸로 나 찌를까봐지. 어. 우와 너 진짜 잘한다. 오빠 진짜 꺼져. 진짜 잘했어 알았어. 자, 여러분 저 일반 향어도 쫙 한번 해서 포를 일단 넣어줄게요. 마지막 톡톡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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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됐다. 뭐야 왜 사무라이 안 하고 끝내. 아 사무라이. 아,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 이거 할 때. 아 진짜로? 자 아까처럼 갈비때도 마저 날려주고. 자 은혜씨 이제 다된 거 두 개 한번 들어주세요. 와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딱 했는데 다 씻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깔끔하게 싹 다 손질했으면 찜을 만들기 전에 찜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뭐예요 은혜씨? 오빠 근데 찜이 아니라 조림. 그렇죠 조림인데 이걸 향어 찜이라고도 하고 수증기로 하는 게 찜이잖아. 아, 맞아, 맞아. 근데 요것도 약간 수증기로 해. 왜냐면 아. 어디 위에 향어를 올려놓고 아. 밑에서 조리거든. 맞아. 자 근데 그게 뭐야 어디 위에 올릴까 은혜야? 무. 그렇지 물이 발랄게야. 던져서 뭐 떨어뜨리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했지. 여기서 그대로 쾅 내려갈 테니까 카메라 빨리 따라와야 된다. 확대시켜놔. 됐어 확대 됐어. 이거 보여?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이거 실수로 떨어뜨린 거야. 됐어? 응. 화태 됐어? 화태 됐어? 아, 아. 하나 둘 셋 잉! 아. 아 너무 빨리 내려갔어. 내가 일부러 너 배려한다고 느리게 했거든? 다시 빨리 한다 그러면? 아. 너 아까 더 빨라야 될 거야?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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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 하라고. 아. 한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내려갔다. 연습 한번 해. 어 하나 둘 야 큐 한다 은혜 씨. 됐어요? 하나 둘 셋 정확했어? 어 이게 뭐라고? 성훈아 이거 다 넣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지 이제 다 넣어야 돼. 곰팡이 운동분들은 다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야. 자 물을 오빠 진짜 미친놈이야. 아,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야 나도 좀 곰팡이 분할이 멋있어 보이자. 그거 너가... 멋있는 거 아니고 진상이야. 너가 손질 다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다 하게 하냐고. 나는 그것까지 할 그게 아니었어. 나는 머리까지였다고. 그래서 내가 네 머리에 뽀뽀 많이 했잖아. 뽀뽀 얼마나 많이 했어. 그게 더 짜증나. 나도 짜증나. 입술에서 네 정수리 냄새나. 너 뒤질래? 미안해 미안해. 오빠 무 그리고 네모나게 좀 얇게 썰어야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아 너무 두껍네. 아 왜 저렇게 자르는 거야. 네가 할래 이것도? 여러분 아니 진짜 안타깝네. 자, 여러분 뭐 요 정도만 다 썰어놓고 이제 가스버너 야 여기로 내릴 거거든. 아, 한다 잠깐만 연습 한번 해. 하나 둘 셋 그렇지 됐어? 여기 저기 갔어? 한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는 거야? 어. 이거 한 거야?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성원아 다 넣어라. 자, 여러분 가스버너 바로 팀. 어 됐어 됐어 완벽해. 오 완벽해. 그리고 바로 부풀려. 자 여러분 이렇게 키워주고 이건 연습 안 해도 되지? 후라이팬 자 여기다 물을 다 깔아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무 위에다가 람기름을 바로 어노노노노 좀 많이 뿌려줘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자 요 손질한 향어 두 마리를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씨.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올려주고 자 요 향어 위에 롱추 자자자자자장장 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물을 자박하게 넣어줄게요.
어너너너너너너너 요거 찜이야 조림이야? 조림.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이 끓기 전에 대파를 살짝 넣으면 됩니다. 대파 어딨어? 안에 있어? 어. 대파 가져갈게요. 아 잠깐 어디로 뛰어가는지 알려줘. 여보 나간다. 재밌게 나와. 재밌게? 진짜 안 하려고 이제 유튜브 너무한다. 이 참기름 때문에 구수한 냄새가 벌써부터 나고 있어요. 고소하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가지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마난 경상도다. 라삭사무라이라고 한다 이게. 라삭꼬르동이라고도 하고 라삭사무라이라고도 한다. 라삭꼬르동이라고도 한다. 라삭사무라이라고도 한다. 라삭꼬르동이라고도 한다. 라삭사무라이라고도 한다. 라삭꼬르동이라고도 한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 너도. 자 여러분 지금 쫙 이런 상태거든요. 자 얘를 이제 조림이기 때문에 졸여야 되는데 얘가 졸여지기 전에 양념장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의 양념장 소스는 딱 이렇습니다. 은혜야 무빙 렛츠고. 어우씨 어지러워. 자 그럼 첫 번째는 란장. 어너너너너 큰 술 이런 거 없어요. 프리스타일이요. 야 란장이 너무 더워. 이건 좀 아니야. 예 란장 됐어?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그냥 하지 마. 란장. 야 너도 웃긴다. 너도 왜 이렇게 늦게 말해? 아 좀 짤 것 같아. 짜면 그냥 짠 대로 먹으면 돼. 녹음을 넣는다고? 살짝 오빠 살짝 아니야, 느낌이 다르지? 아니야 간장이 있잖아. 개빡치기로 개빡치기로. 아니 그냥 녹음 넣으래? 녹음 넣으래. 무려 백종원 선생님이 그렇구만. 뻥이지로. 자 다음은 럴탕. 자 럴탕을 조금 넣어야 이제 좀 달달하니 맛있겠죠 조림은. 로추가루. 자 로추가루도 많이 넣어야죠. 자 그리고 잡내를 없애주기 위한 레몬즙. 랄랑은 뭐야? 뭔 추임새라도 넣어야 되자. 네가 다 저했는데. 자 소스에 살짝. 자 그리고 마진마늘 날짝 다 퍼가지고. 많이 좀 넣어. 더 넣어? 됐어? 럭거. 럭거? 럭거. 야 럭거는 다시 하나 둘 셋. 럭거. 야 네 거 생겼다 은혜야. 럭거. 자 여러분 쫙 했으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팔팔 꺼내줄게요. 근데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뚜껑으로 이 느렸어. 아니 말을 해야지. 와 한다. 자 여기 뚜껑으로 바로 라가리 봉쇄 됐어? 진짜 힘들게 촬영한다. 자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나닥. 자 여러분 대략 한 10분 정도 졸였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봐서 와. 자 이제 여기다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룩갓. 물. 예쁘다. 은혜야 나랑 이혼해줘. 내가 다시 안 해. 미안. 다쳐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어떡해. 자 쑥갓을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쑥갓은 많이 넣어서 숨이 딱 죽을 때 그때 딱 열면 돼요.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금향과 일반 향어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맛있어 보여? 저거밖에 안 보이네.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쑥갓 한번 이렇게 걷어줄게요. 오우씨. 자 여러분 일단 위에 있는 이게 황금향어예요. 위에 황금향어 먼저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황금향어 먼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향어는 솔직히 말씀드리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향어회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많이 못 잡아가지고 먹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찜으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 없을 것 같아. 이게 왜 물돼지인 줄 알겠네요, 은혜야. 살이 엄청 뻑뻑하고 뭔가 단단한 느낌이야. 너무 맛있는데, 은혜야. 잠시만, 김은혜 씨. 손질을 하신 게 맞습니까? 물고기는 당연히 가시가 있지. 아니 순살 손질을 했잖아 너가. 순살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아 진짜로? 어. 아 그렇구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거 김은혜의 암살이... 여러분 일단 황금향어 맛은 굉장히 맛있고 일반 생선찜 그런 느낌이에요. 살이 알차다? 딱 그것뿐이에요. 색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향어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자 여러분 일반 향어입니다. 일반 향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오 다른데?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완전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뭔가 달라요. 황금 향어에서는 향이 났거든 사실. 약간 그 향어의 살짝쿵의 그 귤향? 어 그치. 너 색깔대로 얘기하는구나. 얘는 그럼 무슨 향이 날까? 걔 무슨 색이었지? 검은색. 검포도? 아니 은혜야 너 상식을 초월하는 거야. 나는 흙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 민물고기 흙내가 나잖아. 흙은 검은색은 아니잖아. 그럼 건포도는 왜 검은색이냐. 건포도는 검은색이 아니지. 건포도는 건조시키면 검은색이야. 이 얘기 우리 대화 아무 의미 없다 알지. 여러분 맛이 진짜 다릅니다.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자 요거를 이 대파 있죠. 자 요 대파랑 같이 먹어볼게요. 초베레. 와 이게 같이 먹어야 되네. 무 이거 그치? 야 무 봐라 은혜야. 무가 제일 맛있겠다 사실. 원래 조림 무지. 자 무 먹어볼게요. 초베레. 아 이러면서 학업지가 먹은 거 보면 정적인 게 아니야. 혼이 진짜 정적이야. 제가 구역질하거나 할 때 곰팡이 분들이 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맞지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난 무의식이었으니까 토하기 전에 제가 손을 요렇게 잡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면 상관이 뿌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토가 나올까 해서 받치는 거야. 이게 습관으로 나오는 건데 손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기괴하고
로카타. 아무튼 그래서 무 진짜 맛있는데 양념이 너무 잘 됐어. 황금향 한 번 더 먹어보자. 이거 먹어볼게. 살 보이지? 두툼한 거. 자 이거는 쑥갓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쑥갓 하면 이거 지르겠다.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이게 조림이지. 쑥갓이랑 무랑 대파랑 해서 먹는 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무의식중일지 모르겠지만 달라. 어? 귤향이야? 어 그물향이다. 야 근데 사람들 아니 나 진짜인 줄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아니, 무슨 맞춰준 거잖아 딱 봐도. 아니 진짜 오빠가 막 다르다고 하니까. 아 다른 건 맞아요 여러분. 약간 잡내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황금향어가 좀 더 잡내가 있고 귤향은 아니에요. 귤향이 말이 안 나잖아. 근데 괜찮은데? 대파랑 한번 먹어볼까? 먹었잖아. 황금향어 안 먹었잖아. 자 먹어볼게요. 어 잘생겼다. 아. 어, 왜 잘생겼다며? 잘생겼다 그래서 더한 거잖아. 더한 게 짜증나. 아, 개더러워, 진짜. 먹어볼게요, 초베. 이거 진짜 무슨 맛이냐면, 약간, 아직 타이밍 아닌데? 조금만 더 이따 쳐봐. 엔딩 쳐야 되니까 알겠지? 이거는 약간 향이 잡내가 아니라고. 은혜가 뒤에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근데 향이 귤향이 나고 건포도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아니 언제야. 질문 내가 뺨치라고 했잖아. 너 왜 귀를 쓸어 쳐. 귀가 뭔가 치고 싶게 생겼어. 아니 언젠지 우리 그거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래가지고 어. 아 알겠어. 언제 엔딩 내면 좋을까. 꼬마이분들도 제안 하나 해주세요. 언제 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지. 네. 너도 어. 알겠지. 자 다시 하나 더 먹어야 돼. 영상 끝! 앙! 해서. 아니, 해서. 안 돼, 해서.